의대 정원확대 논의가 최근 다시 시작됐습니다. 뉴스룸이 실제 의사 부족 현장을 살펴봤는데 특히 지방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았으면 살렸을 사람들의 숫자가 서울과 지방이 달랐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무릎과 발목이 말썽이었습니다. 70이 넘자 더 심해졌습니다. 집과 가까운 곳에 충주 의료원이 있지만 서울까지 가야 했습니다. 예약을 해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날에 못 가니까. 우리 신랑도 지금 대장암 3기인데 글쎄 남편도 저기로 갔잖아, 원주로. 여기서 의사가 없어서. 충주 의료원 의사 정원은 33명인데 28명만 진료를 봅니다. 지금 영상의학과가 없어서 만약에 내혈관 쪽에 문제가 있는 분이 오시면 내혈관 조영술이 안 됩니다.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오시면 내시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5명은 곧 정년입니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없는 병원도 있습니다. 응급실에 가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진료를. 충주 같은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의 의사 결원율은 14.5%입니다. 정원이 10명이면 한두 명은 항상 모자란 겁니다. 6개의 필수 진료과가 모두 있는 병원도 8곳뿐입니다. 경남 산청의료원은 3억 원이 넘는 연봉을 내걸었지만 지원자를 못 찾았습니다. 좀 더 편하고 문화 혜택, 교육 여건이 좋은 데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안 오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와서 열심히 일해도 월급을, 급여를 많이 못 받으니까 더 안 오려고 하죠. 이러다 보니 제때 치료를 받으면 숨지지 않았을 치료 가능 사망률은 서울과 지역 사이의 격차가 큽니다. 이번에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전체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